아이고, 말도 마라. 없어서 못 판다더라. 오늘 운이 좋았어. 아유, 참 정신없는 사람도 많네요. 아, 2,000원짜리 그릇도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데. 아, 저, 잠깐만요, 어머니. 저 볼일 잠깐만 보고 올게요. 어, 그래. 예, 다녀와. 예, 다녀오겠습니다. 색깔도 참 곱다. 가만. 근데 자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? 아, 2,000원짜리가 좋으면 그럼 15만원짜리 그릇 산 나는 뭐란 소리야? 아니, 제가 정말... 작업장이 따뜻하니까 잠이 선스러우죠? 자, 이 시간쯤 되면 졸음이 제일 큰 적이죠. 피곤하기도 하고요. 자, 졸리신 분, 피곤하신 분, 여기를 주목하세요.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. 자, 자,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? 자, 보세요. 보세요. 자, 들어갔다, 들어갔다, 나왔다, 나왔다. 자, 지금부터 기상천외한 마술쇼가 시작됩니다. 자, 수리수리 마술이, 코끼름, 머리끼름 다 계란, 계란 나와라, 나와라. 아이고. 아, 이게 뭐야, 마술이야? 야, 다른 거라고. 번식이 형님, 아,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사모님 그 친구가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임시로 교대 중이요. 아니, 그건 사모님 형님한테 들었는데요. 아, 그럼 일을 하셔야지. 왜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? 뭘 모르면 지켜보기나, 이 사람아. 어? 자, 다시 시작합니다. 에이, 나 모르겠다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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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직도 모르시겠어요? 건식 씨가 직원들 사기 높여주려고 일부러 저러시는 거잖아요. 아, 나 참. 아, 여기가 전쟁터도 아닌데 무슨 사기를 올려요? 이렇게 뭘 몰라. 아, 이 사람아, 자네도 이 시간쯤 되면 몸이 나른한 게 잠이 솔솔 쏟아지지. 아, 밖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. 내가 그래서 기운을 좀 넣어준 거라고. 맞습니다. 아저씨 정말 생각이 깊으시네요. 저기 장 사장, 내가 양 조정에 필요한 개선점을 발견했어. 개선점이요? 아, 그게 뭔데요? 음악! 왜 소들도 음악을 들려주면 젖이 더 많이 나오잖아. 아, 채소도 더 빨리 자란다고. 아, 양조장에 음악이 잔잔히 퍼지면, 아, 사람들도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어머,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. 작업 능률을 위한 음악. 아이고, 대단하겠네요. 아이고, 저도요, 실은 그 생각 하고 있었어요. 예? 아이, 그렇다면 걱정 부드러메. 아, 저기, 내가 제대로 음악 감상할 수 있도록 스피커하고 앰프도 다 설치해줄게. 나만 믿어. 됐어요. 형님 속 훤히 들여다보여요. 그 기계 설치하고 한복 챙기려고 하는 거죠? 아, 이 사람아, 내가 염가를 해줄게. 그냥 실비로 말이야. 뭐? 부엌을 새로 공사해? 아니, 새아가, 아무 문제 없는 부엌을 왜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? 저 부엌하고 마루를 연결해서 입식으로 공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형님도 찬성하셨고요. 뭐? 홍이개미가?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10년이나 참고 살았다고요. 거기다가 홍이개하고 한나까지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했어요. 언니! 그거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. 아니, 동서!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거야? 없긴요. 아까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. 내가 언제? 아니, 동서 정말 자꾸 이럴 거야? 아니, 지금? 누구 앞에서 지금 언성을 높여? 그리고 홍이개미 너는 따로 나하고 얘기 좀 하자. 그래, 새아기 넌 어땠으면 좋겠니?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집안 공사를 할 것이며? 에이, 어머님, 그건요, 제가 혼수로 갖고 온 적금 깨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혼수감 안 사고 대신 줬던 그거, 아니 그거야 벌써 농작은 빚진 것 같고 생활비로 썼지 않니? 어머나, 어머님 언제요? 어머님 저한테 한 말씀도 없으셨잖아요.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? 아, 저 그거야 동국 알려줬지.
아니 그리고 새학이 너 정말 이상하다. 어? 안 받겠다도 나한테 통장 쥐어줄 땐 언제고. 아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니? 어머님 그래도 말씀은 해주셔야죠. 저는 그 돈으로 지방 공사하고 농한계 비료값 쌀 때 미리 사들라 그랬단 말이에요. 어머니 추곡순매도 없어지고 외국 농산물까지 막 밀려오는데 돈을 그런 데다 쓰시면 안 되죠. 뭐라고? 그럼 계산이 많이 틀려진단 말이에요. 동서. 저 어머니 이거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쭉 써온 가계부예요. 저희들 수입하고 지출도 적었지만요. 저 집안에서 생기는 지출도 대강 기록했어요. 할아버님 용돈이랑 저 빌려주고 받으실 돈, 빌리실 돈 제가 아는 건 다 기록했어요. 혹시 뭐 빠진 거 있나 어머님 가계부하고 한번 맞춰보세요. 너 아주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날 가르치려고 드는구나. 어? 너 무슨 생각으로 그랬니? 아니 내가 못 믿어서 따로 이 가계부를 쓰고 있었어? 아 우리 집 살림 뻔한데 이렇게 숫자 누름을 해야 속이 편하니? 어머니 가계부 안 쓰세요? 아니 그래도 과수원 농사며 논농사 이것저것 합치면 수천만 원 아니 1억도 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가계부도 없이 관리하세요? 오냐 더 안 들어도 알겠다. 새아기 넌 내가 살림하는 게 그렇게 못 믿어온 모양인데 아이 자신 있으면 네가 한번 해보면 되자니까. 어머니 어머니 어? 안 돼요. 이러지 마세요.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한번 해봐. 어? 그래 네가 하면 되잖니. 네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야? 어? 자 아니 도장하고 통장 어디 꼼꼼하게 가계부 챙기는 네가 살림해가지고 얼마나 부자 되는지 한번 보자.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집안의 장례를 위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.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. 아 가족하래도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새학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. 동서 어? 뭐하고 있어. 어서 어머님한테 잘못된 거 빌어. 살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평생을 해도 쪼들리고 한숨만 나오는 게 이 농촌 살림이야. 너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네가 한번 해봐 어디. 어머님, 해보라고. 어머님.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. 저 어머님 말씀 진심으로 알고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. 동서 그만두시면 어때 지금 제정신이야? 어? 아니 저 어머님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. 저 근데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? 뭐라고? 그래 우리 집 전화번호다. 어머니 동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래? 통장 이게 내놓지 못해 동서? 어? 어머님 말씀 들으셨잖아요. 형님 저 좀 앞으로 잘 좀 도와주세요. 세대 그게 뭔지는 알고나 알고 그러는 거요. 지금 세대게 하는 짓이 뭔지 알고 하느란 말이오. 아니 왜 이렇게 집에 오셨어. 아니야. 아니 홍혜미야. 예 아버님. 집안에 무슨 일 있어?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. 아, 예 가세요. 아이고 우리 집 이제 아주 부자 되겠구나. 재벌 소리 듣겠어. 아니 저 사람 왜 이래? 아유 올겨울은 따뜻하다고 하더니 뭐 오히려 더 추운 이거 기상된지 관상된 말을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. 아 정말 오늘따라 바람이 매섭네요. 어우 귀뚫어지겠어요. 그러게 말이야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. 근데 병원은 오늘 일찍 들어오네. 네. 앉아. 아침 일찍부터